K-콘텐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 특히나 또 요즘 또 히트작이 나왔어요. 뭐 네. 우영우 등등해서 그런데 그 앞서서 넷플릭스 이제 OTT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특이하네요. 그 뭐 보니까 가입자는 감소했는데 네. 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타이트하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입자 수는 원래 올해 이번 2분기에 한 200만 정도 줄지 않을까 네. 했는데 97만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게 나오다 네. 보니까 2분기에서 계속 죽는 거죠. 줄긴 네. 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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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EPS 주당 순이익도 지금 2.94달러 얘기했다가 지금 3.2달러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잘했죠. 이런 게 컨센서스 상회했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오늘 반응을 하는 시간에까지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3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출 자체 가이던스가 떨어졌고 거기다가 가입자 수도 오히려 좀 100만이 늘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리오프닝 쪽에서 여름 때인데 네. 이게 늘을 수 있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늘게 되면은 강점이 있는 아시아 쪽이겠죠. 네. 네. 마침 또 지금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입자가 지금 많이 늦는 지금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국내 또 콘텐츠 기업들 가치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이 크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보통 보면은 뭐 동남아나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일단 가장 많이 보는 탑 10을 본다. 네. 그 중에서 6개 7개는 거의 한국 콘텐츠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커가는 시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온다. 네. 그쪽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콘텐츠의 제작 편수는 늘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도 좀 뭐 갑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갑을 관계가 좀 바뀌는 분위기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제작사들이 오히려 OTT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쪽 업계들, 좀 기업들 투자 전략은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봤었을 때 일단 실적 관련된 쪽은 제작사 입장 쪽에서는 제작 편수와 관련된 네, 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가는 흥행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면서 흥행까지 나온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게 잘 맞아간 게 A스토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OTT 쪽으로는 제작 편수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늘어나면서 콘텐츠 업체들의 실적들은 괜찮겠다. 하지만 내년 5월 달에 넷플릭스가 어떤 제작비와 관련된 쪽의 지급을 바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비율에 따라서 줬던 리쿱 시스템인데 네. 지금은 이제 정액제로 바뀐다라는 쪽이 어떤 실적의 변화가 나올지는 내년 5월 달에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좀 OTT 드라마는 또 그렇고 또 영화 쪽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CJCGV나 쇼박스 쪽은 어떤 좀 흐름으로 갈지 좀 봐주시죠. 네, 일단 CJCGV 영화관 관련된 쪽은 네, 네. 이번에 CB를 발행해서 어떤 전환 가격이 22,000원대까지 나오면서 발행했는데 네. 망했습니다. 예, 청약이 없다 보니까 증권사가 다 떠안게 생겼고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 아직까지는 온기가 영화관 쪽으로는 안 온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투자사나 배급사 쪽으로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쇼박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쇼박스는 이번에 비상선언 네, 거기에 또 저희가 아는 유명 배우들 다 총출동하죠. 맞아요. 네. 네. 거기서 나오는 뭐 이병헌 씨라든가 송강호 씨 네. 뭐 이런 배우들의 효과와 함께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